직장인 투자 배영역,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투잡 쪽의 평균 투잡 개수 1.2개, 월 평균 수입 86만 5천 원이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만으로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수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해? 나도 앉아서 돈 벌고 싶다. 앉아서 돈 벌기? 뇨뇨. 이제 누워서 돈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 누구세요? 돈 벌고 싶다고 우리 불렀잖아요. 와, 대박. 2021년판 집에서 월 1000 재테크의 두 여신, 이번 주 돈깨비 시작합니다. 전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있는 직장인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재테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두 가지 타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소소하게 수입을 벌더라도 그냥 시간 짬짬이 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앱테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이 있고 수입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블로그와 제휴 마케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앱테크형에는 설문조사형이랑 적립금형이 있는데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출퇴근을 보통 하실 때 이런 적립금이나 설문조사형을 간단하게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시면은 소소하게 수입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많은 수입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다녔을 때 퇴근하고 나서 꼭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6개월 정도 썼었을 때 제가 상위 1% 블로거가 됐었어요. 그렇게 퇴근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쓰시고, 그리고 나서 제휴 마케팅이라고 보통 애드픽 쇼핑 메이트나 쿠팡 파트너스 같은 쇼핑을 하면서 링크를 공유해서 거기서 구매 전환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도 수입이 쉐어가 되는 그런 제휴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직장인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플랫폼만 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포스팅하면은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많이 포스팅을 쌓아 놓으면 스킬이 쌓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플랫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도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만 조금 공부를 하고 내가 포스팅 방식을 어느 정도 툴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 거는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그리고 소모임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유튜브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브이로그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스터디 위드 미. 그런 거를 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소모임도 카카오톡 소모임이나 챌린저스 같은 그룹을 이용한 모임을 활용하면은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나중에 취업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로도 쓰이고 나의 경력에 또 도움이 되는 인들이니까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카카오톡 소모임 같은 경우도 세 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 참가비가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참가비를 얻을 수 있는 단톡방 소모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정보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 상담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런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단톡방을 이용을 하는 단톡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은 관심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가비를 걸지 않고 그냥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단톡방,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전업재택자 분들께는 출판형과 판매형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일단 출판형에는 책을 출판하는 경우도 있고 이북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PDF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 출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커리어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인세가 들어오거든요. 이북도 출판사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북과 책 출판 인쇄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문단을 묶어서 PDF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책 출판의 경우 수수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PDF 판매의 경우 보통 그런 재능 마켓에서 떼어가는 게 20,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판매형의 경우에는 뭐 쇼피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쇼피는
하나는 동남아 시장에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쇼피도 요즘에 최근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자리 잡아놓으시면은 이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아는 물건이고 직접 어떤 물건인지 검수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컴플레인이 물건으로 인해서 물건이 뭐 배송됐거나 아니면 물건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컴플레인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낮출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고 물건 하나만 잘 등록을 하고 내가 정말 이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물건을 하나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없어요. 내가 뭐 아는 뭐 거래처도 없고 이런 물건을 떼올 수 있는 것도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 도매국이라든지 이런 도매로 물건을 많이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조금 발품을 팔고 검색을 많이 해보면 정말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이버 멤버 플러스 멤버십은 월정료를 받아서 적립금을 더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추천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5,000원씩 줍니다. 사람들이 가입을 할 때 당연히 링크를 타고 추천인을 쓰고 가입을 하시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더니 몇 달 만에 300만 원이 걸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자꾸 쌓여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블로그가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카페, 맘카페나 아니면 지식인들이나 이런 데 댓글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댓글을 달아드리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제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해도 처음이라 전혀 홍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사실 돈 주고 광고를 맡기는 거예요. 마케팅 회사나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띄우는 거죠. 근데 난 돈도 쓰기 싫고 돈이 없어. 그리고 난 블로그도 없어. 그렇다면은 직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체험단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온갖 전국에 있는 온갖 업체들이 많은 체험단을 모집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300개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홍보하고 싶은 상품을 조건을 내세워서 이런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고 글을 올리면 원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연락 온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랑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제 물건을 드리고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홍보 글과 구매 링크가 달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직접 만약에 제가 팔고 싶은 물건이 카메라라고 검색을 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인플루언서에게 먼저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벌기에 꿀팁을 드려요. 월 천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일단 월 천은 제가 하루아침에 이뤄낸 거는 아니고 차근차근 이뤄내서 제가 10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왔는데요.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애드센스 광고 수입, 그 다음에 모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브랜디드 수입, 책 출판, 강연, 외주 영상 제작,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카카오톡 소모임 이렇게 10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과거로 되돌아보면은 제가 블로그로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로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퇴근 후에 꾸준히 한 다음에 회사의 월급의 반 이상을 벌면 이제 퇴사를 하고 블로거에 전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월급보다 반이 채워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업 블로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입적인 부분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1년에 15번 해외 출국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여행에 관련된 협찬이나 팬투어 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여행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시작하니까 유튜브는 또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원고료 이런 제작비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모델이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그 모델은 검색창에 뭐 여행 관련된 것을 검색하다가 제 블로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같은 경우도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기회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블로그를 쓰면서 본인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책 출판의 욕심을 가지고 책을 여행으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강연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수입과 또 외주의 영상도 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호주 대사관 같은 곳에서 호주 대사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라는 의뢰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외주 업체 영상도 제작하게 되고 이런 SNS 채널을 하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또 감이 또 잡히면서 또 스킬이 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입을 버는데 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되니까 제가 그런 대행사에서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마지막 카카오톡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의 팔로워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소모임을 운영했을 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얻어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뭔가 크리에이터 업무를 하고 싶다면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런 크리에이터 일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시작이 중요하네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되게 막막해요. 고민만 하고. 안 하는 이유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꼭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게 될 것이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에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월세를 받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월세 벌면 되거든요. 많은 플랫폼들에 하나씩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사는데 투자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죠. 내가 5억 만들어서 집 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 창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실까요? 지금 와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집 한 채는 아직 없지만 제 온라인에서는 한 강남역 앞에 빌딩에 상가 정도는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완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희가 알려드렸던 그런 35가지 방법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작을 안 한다? 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무자본으로 가능하고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은 내가 내 개인 플랫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시작을 안 하는지 저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사실 정말 무자본으로 그렇게 온라인만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너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많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거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